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짜잔. 네, 안녕하세요. 네, 영상을 연달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 두 곡 제가 발표가 됐죠. 네, 제가 작곡한 곡 중에 또 더콜 시즌2 파이널 무대를 또 작곡을 했습니다. 아주 바빴어요. 미칠 뻔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프로기 때문에 곡을 아주 공장처럼 찍어내죠. 또 전화가 왔습니다. 더콜2 UV 패밀리의 마지막 무대가 또 자작곡을 한다고 해서 제가 또 출동을 했죠. 네, 출동을 했습니다. 이번 제껴라라는 곡은 네, 좀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무래도 파이널 무대다 보니까 다들 욕심이 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뮤지 형님이 또 저에게 말씀을 하셨죠. 네, 이런 곡으로 이런 컨셉의 곡을 두 개로 써서 1절만 들어보고 결정을 해보자 해서 부랴부랴 작곡을 했죠. 네, 한 기간은 한 2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우선 1절씩 만들고 보내드리고 또 마음에 드는 걸로 결정을 해서 파트를 잘 나눴죠, 구성을. 지금 트랙을 열어보니까 이것도 한 21트랙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 21트랙 굉장히 악기가 많아요. 네, 이거는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신나는 곡이에요. 좀 펑키하면서. 네, 내 팀이야. UV, 노을, 딘딘, 엠플라잉이니까 전부 11명이죠. 네, 아무래도 여럿이 하는 단체곡이다 보니까 되게 신나게, 컨셉적으로도 이제 좀 축구단 같은 컨셉으로 해서 굉장히 신나게 하셔서 저도 추석 때 또 본방을 보면서 네,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후반부 파트의 그 고음 파트, 네, 아주 좋아요. 네, 여러분들 노래방에서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바쁘게 지내면서 곡을 계속 연달아서 발매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또 한 건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작업이 끝난 곡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음원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방송에 나올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올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또 네, 리뷰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무튼 더콜2 프로젝트 앨범 네, UV 노을 딘딘 엠플라잉의 Check it out now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많이 불러주세요. 그래야지 저도 제작권료가 많이 들어오니까요. 네, 날씨까지 춥고 이제 태풍까지 옵니다. 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른 리뷰로 한번 찾아뵙던지 아니면 또 에피소드가 있으면 에피소드를 좀 만들어서 유튜브를 한번 계속 활성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 내용은 없지만 뭐 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유준성이가 작곡한 음악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제 솔로 앨범도 꼭 올해 가을 안에는 낼 예정이니까 네, 빨리 제 솔로 앨범으로 좀 우선 싱글이라도 빨리 찾아뵙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유준성이었습니다. 안녕, 빠이염.